무무는 수연이의 친구예요. 그러나 무무는 수연이가 까꿍을 해도 웃지 않아요. 늘 수연이를 말끄러미 바라보고 있지요. 수연이가 까꿍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놀라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는 수연이가 바로 엄마 뒤에 숨어 있어도 수연이가 어디 숨었지? 라고 말하며 두리번거릴 뿐 수연이를 못 찾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숨바꼭질 친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엄마의 배꼽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아야, 수연이가 걱정스레 엄마의 배를 만지면 엄마는 눈웃음 지으며 대답해요. 엄마 배꼽에서 쌍둥이가 자라고 있어서 엄마 배꼽이 커지는 거야. 엄마의 배꼽이 매일 점점 커져서 엄마는 까꿍놀이도 숨바꼭질놀이도 힘들어요. 심심해하는 수연이에게 엄마가 말해요. 엄마가 병원에 가서 쌍둥이 데리고 올까? 그럼 수연이랑 다시 놀 수 있지. 엄마 배꼽도 작아져? 수연이가 엄마 배를 만지자 엄마 배꼽이 움직였어요. 수연이가 자란 애 엄마가 움찔 배를 만지며 수연이를 칭찬해줘요. 병원에 가서 엄마의 배꼽이 작아진다면 엄마를 병원에 보내야죠. 엄마의 배꼽이 작아져야 다시 까꿍놀이도 숨바꼭질놀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여요. 무무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수연이는 병원에 입원한 엄마 생각이 나면 무무를 꼭 안고 도기에게로 가요. 수연이가 도기에게 가면 도기는 꼬리를 흔들며 짖어대요. 오늘은 꼬리를 흔들며 짖는 도기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다가 뚝 멈춰서 버린 도기를 무무와 함께 안았어요. 저녁밥을 짓던 할머니가 보시고 말했어요. 수연이 쌍둥이를 알았네. 할머니의 말에 수연이가 무모와 도기를 번갈아 바라보아요. 그러면서 쌍둥이란 말의 뜻을 헤아리지요. 수연이에게 쌍둥이란 무모와 도기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배꼽은 왜 커진 걸까요? 쌍둥이는 수연이가 지금 안고 있는데요. 할머니, 왜 엄마 병원에 갔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배불러서 병원에 갔지. 할머니가 밥을 퍼서 수연이 그릇에 담으며 말해요. 수연이가 가만히 밥을 푸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연이는 밥 한 공기를 후딱 다 먹었어요. 배가 부르지만 아직 엄마의 배꼽만큼 배꼽이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수연이는 주걱으로 밥통에서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애가 밥을 너무 많이 먹네. 수연아, 주걱 이리 줘. 할머니가 주걱을 빼앗자 수연이는 그만 앙 하고 울어버렸죠. 배꼽을 크게 해서 엄마에게 가려는 수연이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네요. 수연아, 내일 엄마 보러 갈까? 아빠가 수연이의 마음을 알아주네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싱글벙글 수연이와 아빠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연이가 무마 도기를 가방에 싸고 있네요. 병원에 쌍둥이를 데려다주고 엄마를 집에 데리고 오려고요. 차가 쌩쌩 달리면 바닷바람도 쌩쌩 불어와서 금방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반가워하며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동생들 데리러 수연이 왔구나. 외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외할머니 품에 어느새 아빠의 품에도 아기가 안겨있네요. 외할머니는 엄마와 웃는 소리가 똑같은 할머니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수연이 쌍둥이 동생 데리고 왔어. 엄마의 목소리가 가볍네요. 그러고 보니 엄마의 배꼽도 작아졌어요. 참, 수연이도 쌍둥이를 데리고 왔죠? 수연이는 무모와 도기를 쌍둥이 동생들 옆에 놓았어요. 수연이가 아는 세상의 모든 쌍둥이들이 나란히 누워있네요. 이제 수연이는 엄마랑 집에 갈 거예요. 아빠, 쌍둥이 동생들, 외할머니도요. 수연이의 즐거운 마음이 앞서 집으로 가고 있네요.